자, 솔로몬의 노래 3장 11절 잠깐 다시 보고 오늘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오이 너희 시온의 딸들아, 나가서 왕관을 쓴 솔로몬 왕을 보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혼인식 날, 그의 마음의 기쁨의 날에 그에게 씌워준 그의 어머니 그랬죠. 어머니. 어머니가 씌워줬다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 이제 휴구되면 그리스도 심판석을 거쳐서 어린 양을 혼인식할 그때에 솔로몬 왕의 지금 그 대관식, 그죠? 왕이 쓴 왕관을 보라고 했는데, 주님도 그때 왕관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강조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그의 마음의 기쁨의 날이었어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 기쁨의 날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날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날이 뭐가 있어요? 저는 군대 생활을 해가지고 그좀 오래 있었잖아요. 그 그때 쾌락을 탁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격을 해서 명중했을 때예요. 저는 지금도 모든 군의 직사학위는 다 다룰 수 있어요. 표적을 보고 쏘는 거거든요. 그 가장 원거리 표적은 탱크포를 쏘잖아요. 약 2.5km 뭐 이렇게. 근거리는 1.2km, 1.5km 이런 거 쏘는 건데. 그 표적이 탁 터졌을 때그 기쁨이 있어요. 아주 그냥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요. 뭐 권총 가까운데 권총도 마찬가지고 다 타깃에 들어갔을 때. 또는 전투지휘 훈련을 할때내 의도대로 우리 아군 부대가 적군을 돌파해서 적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승리하거나 뭐 이런 것, 이런 기쁨이에요, 정말로. 다른 기쁨은 잘 몰랐죠. 그건 그냥 뭐 그런 그저 그런 거고. 여러분의 기쁨이 뭐가 있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승진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식, 예, 좋은 상대를 만나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적금 타고 뭐 그런 건가요? 주식이 오르고. 근데 그런 그 기쁨은 사실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기쁨에 비해서는 비교가 되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 즐기하는 술이나 뭐 쾌락이나 이런 것들은 지저분한 것들이잖아요. 그게 쾌락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에요. 그게 주님도 마음에 한 기쁨의 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왕으로서 자신의 신부를 맞이하고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가 신부잖아요. 그리고 왕관을 쓰고 지상에 내려오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대관식을 하고 내려오신다고요. 인간이 이해하도록 말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아마 어떤 형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관식.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죠? 영국의 여왕 대관식도 보고. 진짜로 예수님이 이 지구를 통치할 왕으로서 왕관을 쓰신 날이에요.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계시잖아요. 초림 때는 선지자로 오셨고, 실제적인 왕으로 오실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혼인식이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기쁨의 날이에요. 그죠?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식. 그리고 지상에 재림하시면 스가랴 14장 9절이죠. 한분 주만 계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 했어요. 스가랴 14장 9절에서 그날에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구속하신 신부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 버리세요.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요. 자기 신부를 뺏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땅에 남겨주지 않는다고요. 비록 그의 삶이 이 땅에서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었다고 하더라도 죄가 구속된 사람은 다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신부 단장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 받은 사람 상 주고, 상 잃어버린 사람 다 잃어버린 다음에 자신의 의를 옷으로 입어요. 물론 예수님의 의를 받은 사람도 그건 안에 있고, 자기 의를 가지고 어린 양의 이제 혼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내려오잖아요, 그죠? 지상에 재림하신대요. 군대로서 재림해요. 그리고 이 땅을 천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전천년주의적 성경적 관점인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 그 왕관을 쓰시는 그 기쁨의 날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을 기뻐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날을 어린 양의 혼인식 기쁨의 날이 아닌가요? 그 목록에 빠져 있으면 어떡해요? 그럼 주님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야 해요. 예수님이 백합화이듯이 그리스도인도 백합화해야 한다고요. 눈도 닮고 머리카락도 새카맣게 닮아요. 근데 이것이 이건 뭐 영적인 거예요. 예,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닮아가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 어린 양의 혼인식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시편 45편 한번 볼게요.
3, 4절을 보시면 시편 45편 3절부터 4절 오 지극히 능하신 분이여 당신의 칼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위엄과 더불어 당신의 넓적 다리에 차소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인하여 당신의 위엄으로 승자와 같이 타고 나가소서 왕의 오른손이 두려운 일들을 왕께 가르치리다 그랬죠. 승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로 이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이긴 자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했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사탄과의 1대1 거리에서 갈보리 십자가라고 하는 거리에서 이기셨다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 피를 믿는 사람은 그 승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근데 지상제리면 초림 때에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지상제리면 유다지파의 사자로 온다고요. 그 마귀의 세력은 이 지상제리면 싹 다 가려버렸어요. 이 다 섞어버렸다고 이거를 막 억만증창으로 섞어버려요. 이게 뭐 각종 네? 종말론이나 그래가지고 일반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또 뭐가 또 그러면서 다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럼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시편 45편 5절에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뚫으니 백성이 왕 아래 엎드려지나이다. 심장을 뚫는데요. 그러니까 지상 재림할 때 무서운 진노하신 하나님 복수의 왕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배웠어요. 지상 재림 얼마나 무서운지. 왕의 대관식하고 하늘에서 잔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죠. 그럼 잔치하자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데 지구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려와서 원수의 심장을 깨뜨리실 거예요. 지상재림할 때. 이 땅이 얼마나 많아요. 사이비들. 끝나는 거예요. 그날 함부로. 우리가 휴고되고 나면 사이비들 남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 땅에 있어요. 좋아하겠죠. 자기들 세상 이제 왔으니까. 로마 가톨릭 치마포가드로 다 들어가서 종교가 하나가 되는데 평화의 사자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때도 평화의 사자로 불릴 거예요. 거짓 평화의 사자로. 그죠? 예. 그리스도는 이걸 기뻐한다고요. 로마 가톨릭의 멸망을 기뻐하고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한다고요. 주님도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분노하시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즙틀을 밟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림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의에 대해서 기뻐하잖아요. 그런 자세예요. 악을 증오하는 자세. 13, 14절 보시면 여기 또 나와요. 13절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짜도다. 이것이 영적으로 정의하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를 믿는 순간에 증가된 예수님의 의예요. 다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공짜로 이 의를 준다 그랬어요. 마치 새 예루살렘 도성의 입주권을 공짜로 주듯이 영원한 33살의 몸을 공짜로 주듯이 줘요. 그런데 14절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수놓은 옷은 여러분의 행위로 한땀 한땀 이 땅을 사는 동안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주님 이것을 물 한 잔 성경대로 주님을 섬긴 건 잊지 않으신다고요. 오늘 어떤 분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형제님이신데 어르신이에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아이고 그 부산 사투리로 나 기도하시라고 믿으면 결코 죄에 가지 않는다. 그분은 죄 있는 걸 안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죄가 너무 많대요. 근데 제가 용서됐다고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게 전화를 연결시켜 주셨는데 잊혀지지 않는다고 주님께는 그 상으로 주실 겁니다. 그런 것을 여기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 왕께로 인도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녀와 처녀들 이렇게 계속했다고요. 한 순결한 처녀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린도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이건 단수라고요. 그러나 동정들 있어요. 여기에 계시록 14장의 동정들 마태복음 25장의 처녀들 이거 복수잖아요. 이거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란 시대의 유대인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한순결한 처녀는 교회 시대의 예수님의 피로 믿어서 구원받은 단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데리고 올라가실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그런, 여보세요, 시편 22편 16절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의 날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물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했다는 의미에서는 주님께서도 그 기쁨으로 그 잔을 마셨지만 고통과 치욕의 날이에요. 그날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포도주나 빵을 먹어서 구원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포도주나 빵으로 재림하잖아요. 그럼 또 죽인다고 예수님을. 죽여놓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뜯어먹는 자들이고 매주 얼마나 예수님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시편 22편 16절 보시면 개들이에요. 그것이.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은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한 죄의 값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게 지루셨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주님의 기쁨의 그날은 대관식을 하고 원수의 심장을 뚫으니 그랬어요. 박살낼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잖아요. 터지셨어요. 그 심장을 찔렀잖아요. 인간들이 로마 병사가.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의 군대 자신의 신부로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군대로 데리고 내려와서 원수를 다 쓸어버리실 거예요. 예. 어린 양의 혼인식의 잔치도 여러분 기쁨의 날이지만 지상 재림에서 내려올 때도 기쁨으로 밟아요. 포도즙들을 농사꾼들이 마지막 농사하고 나서 추수하듯이 그 기쁨으로 거둔다고 다 없앤다고 그리고 천년왕국의 천년 동안의 허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조금 더 아시면 그 기쁨의 날에 대해서 이제 지식을 조금 더 추구하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 노래 4장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노래 사랑의 4장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4장 마지막 절 외에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한 자신의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글로 써놓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또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보면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말 문도리 하잖아요. 그게 저도 20대 초에 처음 교회 갔는데 20대 초에 군대 생활할 때 그 이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뭐 내한테 손으로 다 이러면서 뭐 축복한다 그러고 막 한다니까 그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뭐 구원도 안 받을 때에서 아무도 복음도 안 전하고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좋았다고요. 근데 그때 만약에 그 다음날 군대에 비상 걸려서 죽었으면 어디 갔어요? 나 지옥에 갔잖아요. 복음 아무도 안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갈보리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행사하도록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펴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여기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도 성경들을 믿는 이설교자들이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말하니까 따라하는 데가 있는데 근데 이 사실을 믿도록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아까 10편 45편 이렇게 인용했잖아요. 제대로 된 교회 목사들도 이거 이제 인용한다고요. 이 설교 보면 나와요. 근데 그게 어디서 자기들이 가져왔고 또 이 교당 교회의 교리를 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 버리고 서커스 쓰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전서 15장 여기 1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보세요.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개바하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열두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했어요. 간단하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육신의 땅에 오셨어요. 죄값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죄의 그 값을 직접 치루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사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라고. 간단하잖아요. 10초도 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믿는다는 그 믿음에 오만 것을 다 더한다고 해요. 마귀적이면 즐길수록 다 더해요. 야, 너 성찬식에 참여해라. 빵포도 좀 먹어라. 너 표받지 마라.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오만 가지 다 했다고. 네가 간음이나 음행의 죄를 지으면 네가 구원을 잃어버린다. 네? 그럼 다른 건 죄가 아니에요? 인간은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 이후로 성경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하고 에녹도 의인이었고 욥도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수님의 피를 100% 신뢰하지 않아도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접근한다고 하나님 앞에. 마귀의 세력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 갈보리의 사랑을 지금 사랑을 표현하는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예요. 단 1%의 행위도 없어요. 여기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18절을 보시면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단들이 이걸 교묘하게 비켜나가가지고 믿으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거듭나게 해야 네가 믿을 수 있어. 잘 보세요. 하나님 너를 거듭나게 해야 너는 믿을 수 있어. 이건 100%의 순도, 100% 마귀의 길이에요. 내가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믿지 못하게 막으실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믿으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당연히 역사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미래의 공통 분모가 은혜라는 거예요. 다 막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값없이 생명수를 먹으라 그랬는데 값없이 먹으러 나오면 네 꼬라지 보니까 아닌데 하고 쫓아보내시겠어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 아니시죠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 보시면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것 같으니라. 이걸 다 얘기해요. 마귀의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의 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그랬죠.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 문제라고요. 진리를 붙잡긴 붙잡아요. 그런데 불의 가운데서 붙잡으니까 이게 섞여버리잖아요. 이게 더 어렵게 만든다고. 이 똑같이 교회, 목사, 그것도 건물도 엄청나게 공장해요. 사람들이 다 썩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면 로마서 3장 22절 여기 보세요. 로마서 3장 22절 딱 넘겨보세요. 곧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예요. 여기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흠정역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했어요. 퍼킹 마찬가지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어떻게 가져요? 예수님은 믿음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래 신실하다 그래요. 페이스풀이에요. 인간이 그 믿음이 신실 100% 믿음으로 예수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요. 내가 선물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그걸 박진영 씨 보니까 믿어지기를 믿어지지 않아서 믿어지기 위해서 갔다 그러는데 왜 안 믿어지냐 하면 자기 마음속에 마귀적인 게 남아있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저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라고. 우리 전도지 나왔잖아요. 선택 전도지. 선택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갈보리의 피를 신뢰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구령하는 여러분밖에 없다고요. 물론 이 성경 안은 어떤 사람들 하는 건 해요. 그러면 그건 우리는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건 건드리지 말고 넘어가요. 그냥 나를 사탄이라고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건 말하지 않는다고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중론이에요. 예중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중론이에요. 예중론. 다 주셨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이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구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돼요. 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갈보리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애하심을 맛볼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빌립보서 3장 9절.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그리스도의 의 믿음을 가짐으로가 아니에요. 그 영어 오브 하나 가지고
그 사람 또 문법으로 달려 가잖아요. 영어 문법으로 가지고 한글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이런 태도가 미국 사람이면서 헬라어 표준 원문을 가지고 영어를 고치려고 하는 그 이단하고 똑같다고요. 한국에서 퍼킹, 헌킹, 근본킹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란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국어 성경의 권위를 최종 권위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 보지 말고 그런 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그 머리가. 이거 돼지머리 숭배하는 거 뭐가 달라요? 자기 지성이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 사람도 한글로 된 이 성경에 다 복종하게 이 성경 앞에 부복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요. 자기도 부복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 단어는 이 뜻이야, 저 뜻이야. 그러면 이제 평생 고쳐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한글로 된 스크립처를 가질 수 없고 죽어요. 물 영어는 갖고 있겠지.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무슨 말인지 그분들은 잘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갈부리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께서 교회를 향한 이 사랑한다고 지금 이제 우리 1절부터 볼 건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눈도 비둘기의 눈을 가졌구나. 너 왜 이렇게 예쁘니? 왜 예수님의 피로 씻겼으니까 예쁜 거예요. 안 씻기면 눈이 예쁠 수가 있어요? 엉뚱한 거 보는데 눈이? 입술도 혀도 예쁘다 그래요. 네 말이 예쁘다 그래요.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화되지 않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말이 예쁘겠어요? 이제 그것도 오늘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특징을 지금 말할 텐데 이제 1절부터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작고 하얀 거짓말이래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때문에 내가 보기에 당신이 세상에 제일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그게 왜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해요. 예쁘다, 아름답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우려면 갈부리의 피로 씻겨야 한다고요. 피로 씻기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제일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그 썩는 냄새가 제일 고약해요. 자살한 자동차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그 차는 쓸 수 없어. 냄새가 빠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죗덩어리라서 그래요. 인간이. 그래서 다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뭔 이유로 아름답다 예쁘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단어들을 아주 정선해서 지금 4장 1절부터 쭉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러시죠?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을 아신다고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모습만 보잖아요. 아이고 예쁘구나 안 예쁘구나 어쩌구나.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변화된 그 모습을 항상 현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과거나 미래나 현재가 현재시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려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버리는 부모가 없다고요.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예수님 지금 보고 계신다고요.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그래서 눈이 아름답다. 치아가 왜 이렇게 하얗니? 예? 머리도 왜 이렇게 까맣니? 그러면서 그걸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아름답다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죠? 예. 형상과 일치하실 것을 예상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여기 현재를 살잖아요. 주님은 미래를 아시니까 지금 그렇게 보세요. 현재를 산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제 구원 받았어. 예수님 나를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해요. 나는 육신을 죽은 것을 여기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게 하시게 해야 돼요. 육신적인 과거의 그 욕망들이 있다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대로 살아요. 모든 인간들은 구원받아도 그 욕망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도 그 욕망을 이기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게 하시려면 내가 옛날에 즐기는 그 욕망을 즐기는 나는 죽었다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여겨야 한다고요.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시면 구원받는 순간에 그러니까 38가지 변화가 일어난 것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죄 짓는 사람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죽었어요. 그런 욕망을 저지르던 나는 그때 죽었다고요. 너무 좋아요. 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뭐 육신이 뭘 좋아하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거 좋아하는 육신 그때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요. 여기지 않으면 죄가 가만히 있다가 잡아먹어 버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왜냐면 이 애가 지금 하나님도 알고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그 쟤는 팔짱 끼고 있다가 저 녀석이 또 죄를 짓죠. 그럼 그대로 죄의 종이 돼 버려요, 죄를 지으면. 로마서 6장 11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어. 여기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계속 살아난다고요. 절간에 가서 10년간 돗닦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말의 의미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주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데 어떻게 여깁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왜 저는 가르쳐 준다? 여러분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다 가르쳐 주신다고요.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은 자꾸 죄에 넘어지잖아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넘어진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로 여기게 해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흑화봉사님 주소에 보면 죄가 툭툭 건드리잖아요. 저거 지으라고, 죄 지으라고. 그러면 그냥 얘기해, 넌 죽었다고. 못 들여서 내야 한다고요, 거기에. 그래야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게 돼요. 그죠? 이게 죽은 자로 여기게 돼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인 정죄를 받게 돼요. 지옥은 안 가지만 이 땅에서 징계를 받아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 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행하면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가지 않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일시적인 정죄를 받는다고요. 뭔가 다가온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징계를 하는 겁니다.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여기 8장 1절에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잖아요. 욕망을 죽은 것으로 이기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징계한다 그랬잖아요. 참 아들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 구원받아서 신부를 데려간다는데 신부가 신부답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산다 그래서 만사 형통되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나는 내 모든 과거에 절기된 걸다 끊고 이제 참된 교회로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환란이 많은가? 볼까요? 로마서 5장 3, 4절. 로마서 5장 3절.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이 환난은 대환난이 아니에요.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난과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은 뭘 이루어요?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주께서 나를 징계할 사안이 아닌데도 어려운 시련이 닥쳐요. 그건 인내를 위해서 그 주시는 거예요. 그 인내를 거쳐내야만 연단되잖아요. 불순물에 빠지기 때문에. 그죠?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이에요. 그 소망이 더 강화된다고 나중에다 나와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라고 할때이 소망이에요. 이방인의 소망도 여기 있지만 천년왕국 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이때를 말해 그리스도의 심판성과 어린 양의 혼인식. 환란이 없으면 이것을 소망하지 않고 땅에 까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인간들은. 그죠? 예. 또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 오늘 찬양 아까 금보다 더 좋은 거 했잖아요. 금보다 더 좋은 거 가르쳐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사람들 금 좋아하는 모양이던데요. 금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이것이. 아니 나는 성령을 따라 행했는데 주님 과거에 즐기는 걸 버리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상이 없는데 왜 이리 시련이 많은 것이죠? 그렇게 했잖아요. 왜 많은지.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는 거예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아니 나는 만사 형통을 원하는데 왜 나한테 환난을 주시고 연단하시고 나를
어려움을 주시고 왜 이러시는 거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 성경 공부하러 가라, 복음을 전하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라.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주님. 그럼 뭐 내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상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성도를 성장시켜서 그 사람이 성경대로 하나님 성경에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상을 받기 합당한 성도인데 아직 성경을 몰라요. 그럼 성경대로 못 성기잖아요. 그럼 가서 성경을 가르쳐줘서 이 사람 영적으로 성장하면 상 받을 수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이 확 생기자고 왜 그러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을 얻게 하시고 하고 싶은 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니까. 여러분밖에 없어요. 누굴 보내시겠어요? 주님께서. 부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성경대로 주님을 섬겨야 돼. 그 방언하고 무슨 사도신경 주기도만 하는 데는 하나님하고 무관한 교회야. 열매를 보라고 교회에. 뭐 하냐고 너희 교회는.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전부 죽은 교회라고 얘기해줘야 된다고요. 복음의 문이 안 열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지가 목사된 거예요. 무슨 교단이 크거나 안수받았거나 상관이 없어요. 복음의 문이 안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 맥사하지 않는 교회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믿음의 시련이 있죠. 야고보서 1장 2, 3절에서도 야고보서 1장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랬죠. 여기도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투를 싸워야 하는데 인내가 없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군인이 왜 훈련을 하는 겁니까? 인내를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훈련소에서부터 참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군인은. 그 계급과 직책을 부여했잖아요. 강력하게 제안한다고요. 참으라고. 그걸 벗어나면 안 되면 자기 해야 할 일, 임무를 받았으니까 투철하게 집중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 참아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 3절 읽었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렇게 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여기 시편 119편 보시면 71절에서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름답게 이기시는 겁니다. 이제 1절부터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미 정결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원파처럼 나는 의인이다 이러면서 죄는 다 용서됐다. 그리고 내가 자백하기도 전에 죄는 용서됐다. 물론 용서됐어요. 지옥에 안 가는 죄는 용서됐어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그랬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죄는 계속 있다고 해요. 이건 일시적인 정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걸 여러분이 이제 건강하고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는. 시편 119편 71절. 그러니까 구원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의인이라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담배 피고 술 마시면서 의인이라 그런다고. 그렇지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랬는데 예수님 코에서 담배연기가 나오면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리비아단을 흉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알코올을 먹은 적이 없다고요. 지상에 계시는 동안. 포도즙을 드셨지.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이 예,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술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어요. 술 끊고 싶으시면. 담배 끊고 싶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머리를 뭐 베개 쳐박든지 찬물 속에 뛰어들든지 그거 조금만 넘기면 된다고. 우리 성경을 또 읽어요. 방법이 없어.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 육신의 소유가 없어진다고 오늘날. 갑자기 싫어져. 그 역한 그 역규면 온다고 이게. 시편 119편 71절. 사실은 담배 끊는 게 쉬운데 술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시간은 늘려야 돼. 점점점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점점점 줄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계점이 딱 도달하잖아요. 이게 진짜 싫어져요. 막 욱한 순간 토한다고요. 술 담배에 세상 노래 이런 지적하는 것들 있잖아요. 119편 71절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조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주님의 규례를 배우고 싶으세요?
고난 당하는 게 좋사오니 그런다고요. 징계가 아니더라도 고난에 유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래를 보시고 주님이 여러분 아름답다고 지금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내 자신은 여러분이 갖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바라보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세인가 아닌가. 아유 어려워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서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아, 그 방법을 정확히 알게 돼요. 좀 더 공부해 보십시오. 솔로몬 노래 4장 1절.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 노래 4장 1절. 보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여러분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지옥에 던질 수 없다고요. 그 한 몸이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래놓고 좀 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야 이게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정말 독특한 세대예요. 여기가. 독특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게.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못생겼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너무나 네가 아름답다 그러시는 거거든요. 너는 내 머리털에 안에 비둘기의 눈을 가졌고 와 이런 극찬을 받아요. 나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처럼 사랑했다는 걸 내가 알았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창조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2000년 전에 나를 아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눈이 비둘기의 눈을 가졌고 내 머리카락은 길르앗 산에서 나타나는 염소떼 같구나. 머리카락이 염소털 보셨어요 여러분? 염소를 안 보셨구나. 우리 청년들의 염소를 안 보셨네. 그 염소 내 한번 봐봐요. 여기 화면 뒤에 염소 보셨어요? 염소를 안 보셨구나. 새까매요. 염소털이 새까만데 그럼 저도 이제 흰무리가 생기는데 그럼 흰무리가 생기면 닮지 않는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도 까마귀의 머리 같다 그래요. 이게 어디 있어요? 솔로몬의 5장 11절을 보시면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고 그의 머리털에는 마나 까마귀처럼 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닮는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주님과 보내는 시간 또 공부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닮아요. 아까 임계점 얘기했잖아요.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그 어느 순간이 있어요. 그래 탁 되면 이 세상의 것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와봐요. 저도 해봤으니까 제가 너무나 잘 안다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늘어나지 않고 이게 늘잖아요. 이게 그럼 이거는 그냥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인생에 구원은 받아놓고 마귀를 기쁘게 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예. 비둘기의 눈을 가졌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도 머리카락이 염소떼 같구나 이러면서 눈도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눈을 닮아가고 머리카락도 예수님도 까맣듯이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염소떼처럼 그렇게 이제 닮아진다 이런 것인데 한번 볼까요? 솔로몬 노래 2장 1, 2절을 보시면 백합화잖아요. 예수님도 백합화이고 여러분도 백합화예요. 솔로몬 노래 2장 2절을 보시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나의 사랑도 딸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1절을 보시면 나는 사련의 장미요 골짜기들의 백합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골짜기들의 백합화예요. 모든 어려운 골짜기에 주님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백합화로서. 여러분들은 가시나무들이에요. 여기 가시 숲의 나무들죠. 가시나무 가운데 이 가시나무가 다른 세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시나무에 비유하고 자신의 피로 구속한 성도들은 백합화에 비유하는 겁니다. 이것도 주님과 닮아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시면 여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쉽지만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닮아지려고 그러면 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하려 한다고 사람들이 아우 구원받았으면 되지 뭐 언제 구원받았는데 할렐루야 내가 왜 상고를 치러야 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어리다고 이 사람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구원받을 때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어요. 그 이후에 형성된 그리스도는 다 달라요. 아기들이 있고 청년이나 장년이 있어요. 어른이 있어요. 정말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형성된 그리스도는 실제 그 분량이 달라요. 아기들에게 어떻게 맡겨주겠어요? 아들이 싫어먹으면 싫다는데 그냥 이렇게 투정 부리잖아 아기들이. 예? 사춘기 때까지 어떻게 전쟁을 맡기겠어요? 전쟁은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임무에 매진하잖아요. 군인들은 참잖아요. 배고픔도 참고 행군하다가 발바닥에 물집이 나도 그건 처음에는 괜찮은데 찢어진다고 발바닥 얼마나 아프겠어요. 계속 찢어지는데 흥건하다고요 피로. 근데 그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해서 하고 또 걷는다고 했어요. 배고픔, 추위, 더위 이런 것은 군인에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진짜 닮아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상고가 다른 형제 자매들은 양심이 다 달라요. 네, 좀 더 이게 나오나요? 여기 양심 나오는데 교제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분량만큼 형성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아기라고요. 이 달라요 이게. 이 아기에게 이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가진 어떤 것을 강요하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자기 양심을 속이고 말하는 걸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거라고 이 사람에게. 그 정도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린 자녀들아 형성되는 게 있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래요. 대사는 대사인데 믿음의 그 분량 있잖아요. 그 장성한 분량이 다 다르면 대사가 대사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여기 고린도후서 2장 10절을 보시면 보세요. 이걸 똑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사도도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모든 형제자매는 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당신의 죄가 용서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믿으면 죄가 용서돼요. 여러분이 안전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것들이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은 거 여러분이 봤어요. 그러면 주님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요. 사도나 교황이나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가 상고가 치러서 형성되잖아요. 그리스도 오면 그럼 그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죄들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은 육신적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받게 해주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 대신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6절 어떻게 이런 능력이 생겨요? 말씀을 여러분 안에 충분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죠? 예. 한글이에요. 한글. 여러분이 모국어로서는 이 성경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분히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마귀의 교리를 수용하지 않는다고요. 이 성경을 가지더라도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끝이에요. 뭐 영어 킹제임스 성경 쓰는 있잖아요. 그걸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도 이 성경 저 성경 다 쓰잖아요. 그 사람이. 그럼 최종 권위는 자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라 그랬죠. 마태 26장 41절. 왜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마음은 온화한데 육신이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고요. 지금도 육신을 입어보셨잖아요. 초림 때.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온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야 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닮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능력이 생기거든요. 대사로서의 능력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겨올 수 있어요.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들도 용서할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시면 찬양의 제물을 드리라 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물론 가요 들으시는 분 없겠죠. 마음이 우울하시거나 어려우시면 찬양을 들어요. 그래서 틀어줘요. 음악을. 마귀도 떠나간다고요. 이상한 그 CCM 이런 거 틀지 마시고. 그리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한다고. 교제할 때 이거 왜 이렇게 나서 이 친절이란 말이 의미가 성령의 열매 중에 친절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은 교제할 때 내 양심이 허락하는 것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양심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형성된 그리스도가 다 다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를 성장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한다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허용하고 그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수준에 올라오더라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는지 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어린 자녀잖아요. 그리스도가 행성되기까지 상고를 치루어야 되는데 상고는 치루지 않고 그냥 야, 이렇게 하라고 너 이렇게 말씀 믿고 이렇게 공부하라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먼저 들어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주시냐면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교제할 때 상대방 양심을 배려해서 말하고 상대를 세워주는 것 이거는 진짜 성령님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강요하게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닮아가듯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과 오래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도 비둘기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있죠. 머리카락.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시면 그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머리에 면사포 쓰는 거 아니에요. 그 가톨릭 그 교인들은 성당에서 머리에 하얀 거 쓰고 하잖아요. 그 결혼식 할 때는 쓰는 거지 예배 드릴 때는 그 쓰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보시면 이거 다음 기회에 한번 구체적으로 하고 11장 15절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이는 그녀의 머리가 그녀의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가톨릭 교인들 중에 긴 머리 한 사람은 다 면사포 벗어야 돼요. 이 성경대로 하면.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우선은 머리카락은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정했을 때 뭘 머리에 써야 되는가. 커버링을 뭐 해야 되는가. 구원의 투구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철모라고 해요. 군인이. 구원의 투구라 벗겨져 버리면 물론 벗겨지지 않아요. 교회시대는. 본인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철모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데 영적으로 비유로 설명하면 철모 없는 군인은 군기 빠진 군인이잖아요. 철모가 없어요. 구원의 투구. 이걸 써야 한다고요. 면사포 쓰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구절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구절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인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긴 머리나 머리에 면사포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세대별로 복음이 다르고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투구를 쓸 수가 없어요. 영혼, 몸 다르고 복음도 다르고 왕국도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모르면 구원의 투구를 결코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환란 때 전파될 복음을 지금 가지고 고민하는데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투구를 쓸 수가 있겠어요? 견뎌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초림 때 복음, 천년국 때 복음을 교회 시대에 가져와가지고 신부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잖아요. 아무도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없어요. 그 가운데 간혹 구원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지가 철목을 쓴 줄도 모른다고요. 그걸 안 벗겨지려고 노력한다고요. 벗겨지지 않는데 교회 시대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사도행전 4장 13절이에요. 그 사람 보지 말고 사람은 왔다가 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그 선임 제사장들이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저 어부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지? 예수님과 함께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있으면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과 함께 살면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거든요. 특히 명철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잖아요. 그게 사람들 지혜도 있을 수 있고 지식도 있을 수 있지만 명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해요. 그게 복음 전파이든지 아니면 책을 만드는 일이든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명철을 주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4장 70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70절 보시면 말투도 변해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옛날에 그 쓰던 그 지저분한 세상 말을 아직도 쓰고 있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지. 마가복음 14장 70절. 마가복음 14장 70절 보시면 그가 다시 그 말을 부인하니라 잠시 후에 다시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너의 말투가 그와 같으니라고 하더라. 너의 말투가 그와 같으니라. 여러분의 말투도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심판, 지옥, 보혜 능력 예수님 구주를 입하지 않으면 지옥이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광신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목사들이 이걸 너무나 모른다고요. 달콤한 말만 한다고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그 길에는 항상 그래요. 달콤한 거예요. 전부 다. 아름다운 것들로 포장되어 있다고 인간의 선행으로부터 시작해서. 말투예요.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안다고 그냥 네가 그의 제자가 아니냐 알아요.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흠뻑 젖어 있잖아요. 그 시간이 늘어나면 날수록 사람들이 이제 안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이. 말투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게 돼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아직 어린 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기들이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면 어차피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어차피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말씀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해야 합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듣고 그러면서 뭔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에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공부 끝나면 각자 계시는 처소에서 기도하세요. 오늘 뭔가를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표명하시고 주님 앞으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가? 예? 저는 이제 총도 쏠 수 없는데 뭘 기뻐해야 돼요? 어린 양이 혼인식 때 주님이 그 왕관을 쓰실 때 옆에 있는 거예요. 신부로서. 군대로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기쁨의 날.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